해외 주식 거래대금 230억 불. 하지만 해외 주식 자격증은 없다. 해외 주식도 이제 자격증 필수 시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초 해외 주식 전문 자격증 출시.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와 함께라면 슈퍼맨보다 빨리 해외 주식 전문가가 된다. 12월 1일 글로벌 주식투자 전문가에 도전하세요. 11월 16일까지 원서 접수.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서 해외 주식 전문가의 자격을 가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이게 마지막입니다. 2018년 이게 마지막이고 사실 2019년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복 받으신 거예요. 저희 여기 MJ분 와 계시는데 MJ님은 평소에 세미나를 잘 안 하세요. 잘 안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세미나 할 때 잘 아시겠지만 장이 좋으면 부담이 덜합니다. 부담이 들어서 세미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좀 세미나를 좀 개최하게 된 것도 사실 저기 지금 뒤에 지점장님 저희 지점장이 계시는데 저희 지점장님이랑 이제 뭐 팀장님이랑 다 뭔가 좀 합심을 안 해주셨으면은 오늘 좀 세미나를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내주신 거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만요. 여기군요. 자료 나눠드렸잖아요. 제 거는 보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11시까지 자료를 또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필기하시는데 여백을 찾으시고요. 자료는 그냥 집에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증시가 조정 국면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한 것도 사실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운용을 하는 게 어떤 거 뭘 사고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세미나 할 때 좀 많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중복되는 내용이 좀 많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서론이 긴데 저한테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한테는 질문이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한 달 전이죠? 10월 달에 세미나 할 때 저 혼자서 한 3시간 반 했거든요. 세미나를. 그때 카페는 올라있는데 질문이 거의 1시간 반이었어요. 거짓말도 안 치고. 그만큼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게 저한테는 더 많이 얻어가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을 해보면 제가 타이슨과 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뜬금없죠? 좀 뜬금없는데 타이슨 이 말 아시나요? 한국말로 조금 의역해서 조금 거친 말로 말씀을 드리면 막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막기 전까지는. 저는 지금 시장이 타이슨 같아요. 그냥 막 투자자들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타이슨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무함마드 알리 아시죠? 무함마드 알리. 알리는 굉장히 헤비급 치고는 굉장히 몸이 가벼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알리의 유명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전자를 만났을 때 많이 아시겠지만 거의 저는 복싱을 잘 몰라요. 근데 마지막 라운드까지 피하기만 했어요.
그 도전자 왔을 때 막 피하기만 계속 피하고 그리고 막 괴롭혔어요. 이렇게 클린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둘이서 붙으면은 거기다 이제 계속 이제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이거밖에 안 돼 계속 도발을 한 거예요. 알리는. 그렇게 마지막 라운드까지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 가서 이겼죠. 힘을 다 빼놓고 나서. 그 알리는 가벼운 몸놀림은 자기의 특징이었고 전략이 굉장히 유했던 사람이에요. 챔피언으로서. 그래서 경기를 마지막 라운드까지 지배했던 사람이고 제가 무함마드 알리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알리처럼 좀 시장에 조금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신 분들이 조금 더 사고가 좀 유연하게 그리고 전략은 조금 더 뚝심 있게 그렇게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명분에서 조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뭐 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은 기본을 다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기본을 말씀을 드리고 그 애초에 이제 기본에 맞춰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 내가 그래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투자를 이야기를 할 때 워렌 버핏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오늘 그 다들 들어보셨던 이야기를 할 거고요. 대신 조금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기 투자를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려요. 장기 투자. 제가 예전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장기 투자 왜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오래 들고 있는 게 수익이 좋으니까 단순히 그냥 오래 들고 있어야지 그 오래 들고 있어도 좋은 기업이니까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어떤 종목을 뽑아낼 때 두 가지 방식을 써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하고 그래서 어느 방식이 더 좋은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조금 해보고 논란의 여지도 좀 많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궁극적으로는 둘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정보를 바텀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가 없어요. 바텀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딥하게 아실 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바텀업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바텀업을 할 때는 정말 그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까지 다 팔로우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 바텀업을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탑다운을 말씀을 드리고 탑다운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투자 포인트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투자 포인트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투자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맞죠. 그 증시 떨어진다고 증시 조정받는다고 현금화했다가 뭐 사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장기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해서 이제 팀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전략을 이야기를 하죠. 롱숏 전략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뭐 이런 거 다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많이 하잖아요. 현금화도 그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차트 분석이시죠? 차트 분석이시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차트 분석, 퀀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펀드에 투자하실 때 그 펀드 설명서에 나와 있는 과거 수익률 자료 다 과거입니다.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원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따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결과는 올라가는 수익률이 올라가는 결과이고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현상을 포착을 했어요. 근데 그 현상이 원인일까요? 수익률을 올리는 원인일까요?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이제 퀀트라는 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어디 가서 풍어를 울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전략은 현상을 보는 거지 원인이 아니에요.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 더 나은 투자가 어떤 걸까? 이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제 생각에는 정량적 분석이죠. 퀀트 투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트 분석도 정량적인 분석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정성적 분석도 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량적도 아니고 정성적도 아니고 여기 말씀드리는 투자 포인트를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질문을 많이 받아서 답을 해드렸는데 질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증시가 폭락을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냐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대응을 하시기 전에 확실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정말 마음에 드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최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팀장이 그 아마존 말씀하셨잖아요. 아마존은 그 전자상거래가 메인이죠. 전자상거래를 전체 시장 대비 두 배 이상씩 성장을 하는 기업이에요. 과거 10년치 데이터를 보면은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거의 28%를 넘어요. 근데 똑같은 기간에 전체 시장의 전자상거래 그 성장률은 그거의 딱 반이에요. 14%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그게 더 확실한 투자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따 뒤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는 거 강조해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확실한 투자 포인트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높죠? 변동성이 굉장히 높죠? 그 저희 카페에 항상 글을 써주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동성은 리스크가 아닙니다. 참고로 변동성이 높다는 걸 리스크가 높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주가 변동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냥 주가 변동성이 높다는 거고 그건 리스크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워렌 버핏이 한 얘기예요. 두 개를 혼동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거는 그 올해 2018년에 기준금리를 몇 차례 인상하고 끝낼 것인가? 지금 12월 기준금리 인상 안 하고 그냥 끝낼 것인가? 아니면 12월 기준금리 인상하고 네 차례로 끝날 것인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답은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지금 12월 기준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명분은 인플레이션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물론 제 사견입니다. 물론 제 사견인데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는 그 명분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무게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어제 그 고용 보고서가 나왔죠. 굉장히 높게 나왔죠. 신규 고용이 굉장히 늘었죠. 시장 예상치를 넘었죠. 그러면은 페드의 입장도 다시금 네 차례 인상도 굉장히 힘을 얻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페드는 그 정치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국제적인 신뢰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휘둘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가 답이다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확실한 거는
지금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조정 국면이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라서예요. 근데 제가 보시면은 2월 달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기준금리가 올라서 조정이 온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도 저는 그 고객분들을 모아놓은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이 있고 거기에 질문을 해주시는 거 아니면 따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것 중에 정말 많이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매수 안 하나요? 지금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저점 아닌가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이 왜 매수해야 되나요? 지금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갈등 뭐그 이슈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정이 온 거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조정이 온 건데요. 근데 지금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온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페드가 제롬 파월이 우리 12월 기준금리 인상할 거다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부담이 되는데 그 최초의 원인은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최초의 원인은 무역 갈등이 아니에요. 이번 주 등락이 됐던 거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번 주 등락은 그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긴장감이 완화된다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등락이 많았었죠. 어제 장 마감할 때그 마이너스로 끝난 것도 그 이슈였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애초에 조정 국면이 왔었을 때 그게 이슈가 아니었어요. 이때 조정 국면이 왔을 때 저게 3.2%를 넘었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제가 고객분들한테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조금 덜 내는 게 나은 것 같고요.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미중 무역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들으셨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애초에 지금 조정 국면이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왔던 거냐? 질문을 드리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시면은 지금 변동성이 지금 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당장에 어제 고용보고서 나오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 끝에 10월달 넘어서 지금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또 한번 크게 내려왔었죠. 그때 왜 내려왔을까요? 시장에서 세 차례 금리 인상으로 끝날 거다. 그 이야기가 나와서 내려간 거죠. 근데 지금 어제 국채 금리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어제 지금 국채 금리가 3.22%까지 올라갔어요. 한달새 3.074까지 내려왔다 3.22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국채 금리가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더 보고 있고 그게 더 지금 무역 갈등보다는 조금 더큰 이슈가 아닌가 신경 써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중간 선거 무역 갈등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이거보다는 이 사람 한마디가 더 무섭습니다. 파월이죠. 이 사람 한마디가 더 무섭고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전략? 그냥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롬 파월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시는 게더 중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변동성이 높죠? 변동성이 높으면 참고로 지금은 변동성이 정상 범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워렌 버핏이 한 말인데 그냥 의역을 하면은 지금 높은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사는 것보다 좋은 가격에 적정한 가격에 지금 굉장히 좋은 회사를 사는 게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가치 투자죠. 기본이죠. 가치 투자의 기본이죠. 변동성이 높아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적정 가격 수준에
접근할 수 있는 확률 또한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겁내시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렇다면 매도는 언제 할까? 제가 이 질문이 지난번 세미나일 때 제가 이 질문을 받았어요. 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 매수를 어떻게 가져갈까? 매도를 언제 가져갈까? 그 부분을 밸류에이션을 보고 하는 게 나을까? 그런 고민도 저는 이번 세미나 하기 전까지 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데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매도는 기본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확실하게 가져가신다면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듯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홀딩 피리오드는 영원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주식을 찾는 게 더 중요하세요. 제가 봤을 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신 것 같고 저는 밸류에이션을 보고 어떤 매도를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그 산업에 우선적으로 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기관들의 타겟 프라이스가 계속 올라가는 주식을 잡고 있는 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여기까지는 제가 그 사실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종목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 저기를 했고요. 지금부터 종목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애플하고요, 아마존하고요, CME하고요, 그리고 CMG하고요, GM하고 MSFT, 엔비디아, 프록터앤갬블, 비자, 그리고 조티스. 아시는 기업도 있고 모르시는 기업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 이 표를 왜 가져왔냐. 저기서 빨간 거 보이시죠? 1.08이죠. 저게 베타예요. 베타예요, 베타. 베타는 그 베타가 1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을 추종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베타가 1보다 작으면 시장에 조금 둔감하다 이야기를 하고요. 1보다 크면은 시장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베타를 가져온 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조정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현금화도 안 하고 근데 증시는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베타를 1로 맞추시는 거 베타를 최소한 1 이하로 맞추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떨어져도 최소한 내가 포트폴리오는 시장만큼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잖아요. 시장만큼만 떨어지면은 괜찮은 거예요. 시장이 떨어질 때 내 주식은 안 떨어진다.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고요. 시장이 떨어질 때 내 주식은 시장만큼만 떨어지고 시장이 올라갈 때 나는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작을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하시려면 베타를 맞추시는 게 1 이하로 맞추시는 게 더 낫지 않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이거는 참고로 어딜 가나 베타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뭐 finbiz.com이나 뭐 야후 파이낸스나 어딜 가나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베타 곱하기 지금 비중이에요. 그거에 대한 값이 나온 거고요. 이거를 그냥 단순 합한 겁니다. 그래서 1.08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베타를 1 이하로 맞추시는 게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근데 베타가 1이라는 건 시장을 어느 정도 추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베타가 1을 맞춘다는 게 분산 효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 분산 효과를 이야기하시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30 종목은 알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 퀀트에서 얘기하는 게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이 포트폴리오가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그 크기다. 그게 30이에요. 최소. 30이 되면은 그 모집단을 추종을 한다. 시장을 추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분산 효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베타로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추종한다. 그 그림이 나왔으면은 개별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확실한 투자 포인트가 있으시면
알파를 추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알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확실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게 확실한 그 저희가 있으면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남겨놓는다는 거는 리스크를 남겨놓는다는 건 그만큼 업사이드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금 마음 편하게 하시면은 베타를 일단 맞추시는 게 좋고 베타를 맞추시면은 그리고 이제 좋은 기업 정말 확실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 기업으로 베타를 맞추신다면 그거에 대한 충분히 시장 초과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립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여기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이게 전일장은 반영한 게 아니고요. 11월 1일 종가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건 나중에 카페에 시간 지나고 나서 이 수익률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궁금해요. 한번 계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저 팀장님이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한테 어제까지 얘기하시기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거짓말을 하셔서 그래도 준비는 했어요. 준비는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팀장님 거 들으시고 제 거 들으시고 뭐 결심을 가지시면 되는 거죠. 애플이 주가가 굉장히 버텼죠. 애플 지금 이렇게 주가 보이시는 거 여태까지 베타를 보시면은 베타가 이런 의미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그렇게 보시고요. 주가는 어제 많이 빠졌죠. 6.6% 넘었죠. 6.5% 넘었나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이유는 실적 발표였죠.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적을 했는데 제가 슬라이드는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예요. 이번에 실적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아이폰 시리즈 평균 판매 가격이 793이에요. 793달러예요. 근데 시장이 예상했던 거는 750.78이에요. 굉장히 높게 나왔죠. 아이폰 판매 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어도 이 판매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여기까지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폰은 럭셔리한 제품이에요. 필수 소비재라고 봐서 그 워렌 버핏이 투자한 것도 있는데 아이폰은 럭셔리예요. 이게 얘네 전략이에요. 이게 얘네 경영 전략이에요. 아이폰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제품이 안 팔릴 거다? 근데 아이폰은 여태까지 꾸준히 계속 가격을 올려왔는데요. 가격 내린 적 있나요? 내린 적 없죠. 계속 올려왔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폰 시리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에 굉장히 그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아이폰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고가 스마트폰이 있고 중저가 스마트폰이 있죠. 그리고 아이폰은 지금 고가 스마트폰의 포지셔닝이 돼 있죠.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다 고가 포지셔닝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죠. 근데 삼성하고 LG는 지금 미국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 아이폰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가격이 올라가는데 연태까지 계속 가격이 올라갔는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거예요. 브랜드 포지션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리고 고가 정책은 애플의 경영 전략이에요. 지금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는 그만큼 경영을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판매 대수에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애플의 실적 발표했을 때
그 블로그라고 해서 마켓워치나 어느 기자들이 다 트위터에 이렇게 다 올려놔요. 근데 제가 조금 놀란 게 생각보다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해서 부정적으로 기자들이 저는 조금 놀랐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얘네는 경영을 잘한다. 경영 전략을 그렇게 세웠는데 잘하네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게 적인 거더 나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판매 대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말씀했는데 팀장님 말씀하셨죠?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은데 오라클도 예전에 그 클라우드 산업 부문을 도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이야기하다 어느 순간 멈췄어요. 멈추고 나서 그 성장이 둔화가 됐죠. 지금 그 언론이 얘기하는 거는 보는 건 이거예요, 사실은. 오라클이 이랬다. 그 오라클이 뭐 숫자를 감추기 시작한 거는 자기네들 성장. 그 부분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그 숫자를 가린 거고 애플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마존을 말씀을 들면 이번 실적 발표했을 때 아마존 프라임 멤버가 몇 명인지 얘기했나요? 안 해요. 걔네 안 해요. 지난번에 한번 했죠, 한 번. 그 아마존으로 연태, 프라임 멤버로 연태까지 배송이 된게몇 개고 한번 했죠. 안 해요. 얘네 이거 의무도 아니고 얘네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마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오라클도 아마존도 다 떠나서 그냥 애플은 얘기한 거는 이건 팀쿡이 얘기한 거예요. 아이폰 판매 대수가 기업의 성장 전략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폰 판매 대수를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사실은. 시장은 오라클과 비슷하다. 그래서 아이폰 판매가 부진할 것을 감추는 거다. 이 부분 얘기하지 않을게요. 다만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애플이 얘기했던 명분이 있잖아요. 판매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폰 판매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폰 판매 가격이 성장을 하는 게 지금 애플의 럭셔리 브랜드 포지셔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그 명분을 내세운 게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팀쿡이 얘기한 게. 판매 대수가 더 이상 애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애플은 아이워치부터 시작해서 지금 맥북, 그리고 지금 저도 지금 여기 있는데 에어팟, 아이폰에서 점점 매출을 다각화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애플을 팀쿡이 얘기한 게 명분이 저는 동했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이번에 아이폰 XS 나올 때 프레젠테이션 했던 걸 제가 그림을 따온 거예요. 아이폰 X 참말 많았죠. 아이폰 X는 글로벌에서 1위입니다. 단일 스마트폰은 1등이고요. 아이폰 X를 쓰는 사람은 98%가 만족을 해요. 핸드폰을 쓰는데. 그리고 올해, 이게 지금 미래죠. 애플은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iOS죠. iOS, 제가 이게 좀 헷갈리는데, 올해 판매가 된게 20억 개예요. iOS 담은 그 기계가 20억 개가 팔린 거예요. 애플의 사람들이, 그 주요 기관들이 굉장히 애플을 좋게 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건 정말 개인적인 거. 정말 개인적인 거.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조정 국면에 그 워렌 버핏은 어떻게 할까요? 워렌 버핏이 투자할 때 아이폰 보고 투자했을까요? 지금 조정 국면이 왔는데, 지금 조정 국면이 왔는데, 워렌 버핏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은 지금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모르죠. 근데 얘기한 거는,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거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워렌 버핏의 코멘트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 투자의 달인이라는 사람이, 대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투자했는지, 어떻게 했을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아마존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컴퍼니 중에 하나죠. 이유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팀장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밉네요. 그 일단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프 베조스, 저는 제프 베조스가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프 베조스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근래에 본 기사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길죠? 넘어갈게요. 그 제프 베조스는 항상 2, 3년 뒤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의 주가 연태까지 올라온 거는, 제프 베조스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2, 3년 전에 옳은 결정을 하고 옳은 일을 해서 지금 주가가 오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제프 베조스가 경영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프 베조스 하나만으로 저는 아마존을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아시나요? 이게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손 잠깐, 여기 계시는 분이요.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있잖아요. 아마존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게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예요.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그림 한 장이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다 이해가 돼요. 설명을 드리면, 그 전자상 거래에서 소비자가 고객 경험이 증가를 하면, 고객 경험은 자연스럽게 트래픽, 재방문으로 이어지고, 재방문이 이어지면은 고객이 많아지는 만큼 그만큼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람이 늘어나요. 셀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셀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제품의 범주도 늘어나죠. 셀렉션이 늘어나죠. 셀렉션이 늘어나면 그만큼 다시 고객이 방문을 해요. 이게 하나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서로가 서로를 끌어들이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고객이 셀러를 끌어들이고, 셀러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끌어들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그 기존의 그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있잖아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그 비용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면은 그게 다시 그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 가격에 반영이 돼요. 제품이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그럼 다시 고객 경험이 증가를 해요. 아마존은 처음부터 이걸 했고, 이거를 몇십 년 동안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우리가 아마존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클라우드잖아요. 클라우드 비즈니스잖아요. 이거 아마존 실적 발표 프레젠테이션 따온 거예요. 따온 건데, 아마존 클라우드 부문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77% 성장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얘네는 돈을 버는 곳에서, 돈을 자기가 잘 버는 곳에서 더 잘 버는 거고요. 돈을 벌고 있는 거에서요, 조금 더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여지를 찾았다는 거죠. 더해서 요즘에 아마존 보면은 언론에서 제일 이야기하는 게 광고 매출이죠. 실질적으로 그 광고 매출 이야기할 때 그 근거를 찾아보면은, 구글에서 막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산다, 물건을 살 때 구글에서 검색을 할 것인가 아마존에서 검색을 할 것인가, 실제 구매를 할 때 아마존을 먼저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의 유입이 많으니까 아마존에서 광고를 하는 것은 그만큼 유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고 시장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광고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123%가 성장을 했어요. 결론은 여러분이 내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증시가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투자 포인트에 대한 결론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렇게 여지를 좀 남겨두고 싶고요. 프록터 앤 갬블, 여기서부터는 슬라이드가 별로 좀 없습니다. 슬라이드가 별로 없는데 프록터 앤 갬블, PG죠? PNG. 지금 주가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10년 만기 국채 금리랑 비교해 보시면 딱 좋아요. 그 프록터 앤 갬블은 필수 소비재 섹터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필수 소비재 프록터 앤 갬블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배당이죠. 배당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 뭐 이런 게 올라가면은 배당 매력이 떨어지죠. 배당 매력이 떨어지죠. 이거 10년 만기 국채 금리랑 이렇게 비교해서 야후 파이낸스 같은 데서 비교해 보시면 10년의 국채 금리 오를 때 주가 떨어지고요. 그 10년의 국채 금리 옆으로 이제 횡보할 때 주가 다시 올라가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10년 만기 국채나 기준금리 인상을 가지고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 일단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 경기 방어 섹터에 어느 순간에 들어가는 게 좋은가 그거를 보실 때 기준금리 인상은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인트를 이게 지금 파는 거예요. 프록터 앤 갬블 파는 건데 타이드 아시죠? 다운이 아시죠? 지금 뭐 SK2도 있어요. 참 SK2도 있고 지금 뭐 정말 우리가 쓰는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화장지 뭐 키친타올 이런 거 다 얘네가 만들어요. 얘네의 리스크가 뭘까요? 우리 저는 제가 사는 바로 1층에 얘네 리스크가 매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보면 얘네 리스크가 뭘까요? 이마트의 노브랜드죠. 이마트의 노브랜드죠. 그런 프라이빗 브랜드,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 게 얘네들이 직접적인 위험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상재라는 거예요. 정상재는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판매에도 늘어나는 게 정상재예요. 지금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죠?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죠? 지금 그 우리도 사실은 경제 안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 막 우리가 막 체감할 정도로 체감하죠. 우리나라 말고 미국 지금 뭐 무역 갈등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다고 하지만 지금 고용은 계속 늘어나고 어제 발표된 임금 인상이 3%로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어요. 오늘보다 내일 더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어요. 그럼 내일 여러분들이 밥을 드셔야 되는데 햇반을 사 드실까요? 아니면은 노브랜드에 가서 그 햇반 비슷한 제품을 드실 건가요? 네? 햇반 드실 건가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상재라고 해요. 제가 어느 브랜드를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열등재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조금 벌기 시작했을 때 돈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먼저 찾는 게 열등재예요. 제가 그 프록터 앤 갬블이 얘네 매출 구조가 65%가 선진국에서 발생을 해요. 선진국에서 발생을 하는데 지금 북미가 40%를 넘고요. 북미가 경제가 나쁜가요? 경제 펀더멘털이? 이코노미스트는 계속 나와서 경제 펀더멘털이 괜찮다고 얘기하고 임금 인상도 굉장히 이제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햇밥 먹을까요? 노브랜드 갈까요? 이번에 얘네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는 연 배당률이 3.2% 넘습니다. 참고로 굉장히 높죠?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건 제너럴 모터스. 제너럴 모터스는 친숙하시죠? 우리나라 언론에서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군산공장 폐쇄한다부터 시작하더니 지금은 법인을 분리하겠다 얘기하고. 근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얘네는 자동차 제조업체들 중에는 가장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드리면 얘네 그 이것도 그 얘네가 그 실적 발표 자료에서 제가 떼온 거예요. 얘네가 주요 전략이에요. 주요 전략인데 지금 보시면은 북미 대상 SUV 트럭 매출을 증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캐딜락 브랜드에 여기 밑에 있죠. 캐딜락 브랜드에 지금 우리는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캐딜락 브랜드, 트럭 브랜드. 트럭 브랜드는 GMC라는 게 있고요. 쉐보레에도 트럭이 나오죠. 굉장히 고객 충성도가 높은 편입니다. 트럭 부문에 있어서. 그리고 얘네는 트럭 부문에서 그리고 이제 캐딜락 브랜드에서 돈을 조금 더 잘 벌어요. 애플이랑 비슷한데 판매 금액이 높은 거예요. 판매 금액이 높은 거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발췌를 했어요. 발췌를 했는데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너럴 모터스는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 자동차 판매 대수가 생각보다 조금 벌었다. 생각보다 조금 팔았다. 대신 높은 가격에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얘네도 굉장히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 났어요. 이게 얘네 전략이에요. 전략이 먹혀드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발췌를 하는 건데 그 쉐보레랑 GMC 트럭 모델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판매 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얘네 경영 전략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고 있고 경영의 결과로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동차 제조업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많이 들었을 키워드가 자율주행차랑 전기자동차죠. 쉐보레의 볼트는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게 한 번 충전하면 383km로 갑니다. 테슬라 기술력 좋죠. GM도 기술력 좋아요. 이거 볼트 내부입니다. 뭐가 없죠? 핸들이 없죠? 테슬라 핸들이 있나요? 없나요? 테슬라는 있고 얘는 없네요. 자율주행차 부문도 얘네 기술력을 절대 무시하지 못해요. 제가 이 GM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참고로 네이버에 맹경렬을 치세요. 맹경렬을 치시면 제가 한국경제TV에서 방송한 게 나와요. GM 있어요.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은 GM 찾으셔서 보시면 돼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야 돼서 GM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슥슥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제가 다 한국경제TV에서 다 방송을 한 거고요. 네이버에 맹경렬 치시면 다 나옵니다. 거기 있는 거 저는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다 방송을 한 거니까 그거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중에 두 개 들고 있었어요. 반도체 관련된 거는 하나는 엔비디아고 하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팔았는데요. 팔긴 했는데 저는 현금이 조금 필요해서 운용을 할 때 현금이 필요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팔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나쁘지 않은 것도 아닌가. 그래서 근데 사실 미주미 카페에 보시면은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 막 떨어질 때 많은 분들이 지금 비중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댓글로 남긴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어느 비중 이상으로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똑같아요. 엔비디아는 이게 엔비디아 지난 분기 실적 발표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사업 부문이에요. 지금 게이밍,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센터, 오토모티브, OEM and IP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옆에 보시면은 맨 왼쪽에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 부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나와 있어요. 52%, 20%, 83%, 13%. 지금 보시면은 게이밍,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얘네가 하던 일이죠.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근데 성장이 저만큼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거, 특히 게이밍 분야에서 얘네가 하는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는 사업 부문 중에 하나예요. 83%가 올랐습니다. 저번 실적 발표 때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오토모티브는 미래죠. 자율주행차. 아직은 실적이 굉장히 미미해요. 이거 숫자로 보시면은 전체에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만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저는 엔비디아를 봤을 때 엔비디아가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최근에도 JP 모건이 그 바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래서 그 굉장히 저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 문장 중요해요. AMD 사신 분 계신가요? 사셨던 분 계시죠? 이번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AMD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AMD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얘기한 것 중에 그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슈가 우리 지금 실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낮아졌어요. 그 똑같은 내용을 얘네는 지난 분기에 했어요. 이번 실적 발표에는 더 이상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는 제외가 될 겁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는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였고요.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실적을 내는 게더 좋은 기업이었죠. 저는 엔비디아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티스, 이 기업 아시나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티스는 그 동물 산업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이에요. 얘네가 뭐 하냐면, 어이구, 없었네요. 얘네가 그 우리가 반려동물 있죠? 그리고 가축들 있죠? 소, 닭, 돼지 뭐 이런 애들, 말. 그 동물들을 대상으로 항생제 같은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제가 반려견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즘 유튜브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유튜브에 가장 핫한 동영상 중에 하나가 그 동물들이 노는 거죠. 고양이 키우는 거, 강아지 키우는 거.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예전에는 우리 집 개, 라고 우리 집 강아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표현이 얘기하듯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달라졌고요. 앞으로 늘어날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서베이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얘도 방송에 나온 종목이에요.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인트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반려동물을 했을 때 쓰는 돈이 있어요. 사료 살때돈 들죠. 그리고 옷살때돈 들고 아플 때돈 들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요. 근데 그 돈이 들어가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소득이 줄었다. 그럼 반려견한테 드는 비용 중에 제일 먼저 뭘 줄일 건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반려견한테 드는 비용 중에 이 비용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된다. 그 비용이 뭘까요?
아플 때 쓰는 비용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플 때 쓰는 비용 중에 보험도 얘기할 수 있는데 보험은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반려견 그 동물병원 갈 때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런 포인트를 잡고 들어갔었고,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참고로 얘네도 어닝 서프라이즈여서 지금 저기 올라간 거 있죠? 다른 주식 다 빠질 때 혼자 오른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체 지수 다 빠지고 뭐 기업들 다 빠졌을 때 또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치폴레예요. 치폴레. 치폴레는 멕시칸 프랜차이즈고요. 멕시칸 음식 프랜차이즈고요. 이것도 방송 보시면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얘네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CME, 제가 죄송해요. 이게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여기부터는 조금 제가 그냥 말로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근데 다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앞으로 보유했으면 좋겠다는 종목들입니다. 참고로 CME는 CME 거래소예요. 뭐 그 헤지할 때 쓰는 거죠. US Futures, NASA Futures 뭐 이런 거 있는 거, 파생 상품, 옵션 상품, 리스크 헤지 그런 거 할 때 CME를 찾습니다. CME를 찾는데 최근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올라왔죠. 단단하게 버티면서 증시나 채권이나 변동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들의 리스크 헤지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커져요. 리스크 헤지를 할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게 CM입니다. 파생 상품, 옵션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투기 거래를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CME는 투자일 수 있겠죠.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CME 상품들의 본래 목적은 리스크 헤지입니다. 증시가 변동성을 높여가는 만큼 리스크 헤지에 대한 수단 또한 굉장히 높여간다는 거,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 남들 다 빠질 때 올라가는 거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비자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드 서비스 중에서는 1등이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 났죠.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진짜 소프트 기업이 뭘까? 지금 현재를 주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어딜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정말 소프트웨어 기업, 정말 기술주다운 기술주, 물건 안 팔고 기술주다운 기술주 얘기할 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있죠? 윈도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참고로 그 제가 아까 그 리스트에 없던 종목이에요. 버크셔 해서웨이.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 가져온 이유는 그 제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너무 성장주에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앞으로 가치 투자 방향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 중에 워렌 버핏만큼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치 투자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버크셔 해서에 사시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를 가져왔어요. 저는 성장주에서 가치 투자로 넘어가는 것도 분명히 생각해 볼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도 가져온 것도 있고요. 가치 투자 어려워요. 저는 주가가 싸다는 말이 진짜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언제 싼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언제 싼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싼 줄 알았는데 그 기준이 있잖아요. 싸다고 얘기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내려와 보면 어떡해요? 그럼 언제 싼지 어떻게 얘기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가치 투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가치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기 있네요.
같이 투자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버크셔에서의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떠신가요? 제가 세미나를 조금 오래 했는데 제 세미나가 좀 도움이 되시나요? 조금 저희 팀장님 계시고 MJ분 계신데 MJ가 말씀을 드리는 거랑 그 장호석 팀장님이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제가 정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그냥 그 이벤트를 하면 저한테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물론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참고로 그 유니버스 50이라는 거 있죠? US스탁에서 서비스하는 거. 그 연초에 그 US스탁에서 그 월, 연 단위로 해서 가격을 정해서 팔았죠? 서비스를 했었죠? 근데 지금 그거 연 단위로 못 하시죠? 월 단위로 바뀌었죠? 월 단위로 바뀌면서 월 단위 그 가격이 올라갔죠?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장호석 본부장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고 MJ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말이 된다. 정말 이 사람들은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은 오늘 보시는 이 이벤트가 이건 마지막이에요. 참고로 제가 연 말까지 가져갈 거긴 한데 오늘 보시는 가격이 내일보단 싸겠죠. 정말 잘하고 있다면 보험 많이 드시죠. 실비보험 같은 거 보험은 보험 계리사분들이나 보험 업종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죠. 가입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죠. 지금 이게 어제 제가 문자를 다 드리고 이 서비스를 진행을 할 건데 아직 명단이 다 답장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서비스를 시작을 할 건데 제가 24분한테 이거를 보내드렸거든요.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가장 쉽게 그 정말 US스탁 정말 들을만하다 그러시면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참고로 이 예산 따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참고로 이 자료 다 올려드릴 거예요. 다 나눠드릴 거예요. 사진 찍으셔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나중에 다 올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 이거 만드는데 어제 11시까지 만들었거든요. 한 4시에 퇴근해서 3시 반 4시에 퇴근해서 일 다 보고 마트 갔다가 다 하고 이거 다 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드린 이유 혹시 아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랑 내일 말씀드리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A라고 얘기했다가 다음날 되면 B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날 되면 C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제가 잘 만들었어요. 노력을 했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든 자료긴 한데 이게 언제 변할지 몰라요. 이 자료 가지시는 것보다 저랑 연을 맺으시는 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관리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한테 매주마다 피드백을 받으세요. 그냥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시장은 변하잖아요. 저 연초까지만 해도 저 구글 안 산다고 했던 사람인데 저 지금 포트에 구글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안 판다고 했다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팔았네요. 그거를 제 시간에 언제 듣느냐가 더 중요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시스템이 안 좋은 건 알죠. 저도 물론. 근데 조금 더 길게 가시는 게 어떤 게 더 유익한 건가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